내년 7월이면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됩니다. 도시공원으로 묶이고도 20년간 사업을 하지 못한 부지가 도시공원으로서 법적 효력을 잃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불거지면서 기존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공공의 사유지 매입이 화두입니다. 올해 서울시에 1조에 가까운 돈이 풀리는데 관악산에만 1,800억 원이 토지 보상비로 투입됩니다. 하지만 남은 사유지를 보상하기에 지자체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는 이렇다 할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이 소유한 관악산의 한 도시공원 부지입니다. 수십 년간 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숨만 우거져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 보니 재산권 행사는 언감생심. 세금은 세금대로 가져가고 여기서 경제적인 가치는 1원도 안 나고 그러니까 속이 탈 수밖에 없죠. 20년간 공원 조성이 안 된 도시공원 부지는 내년 7월 법적 효력을 상실합니다. 계획된 공원 조성을 못한 부지에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난 1999년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배경이 됐습니다. 사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하고 방치하면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내용입니다. 관악의 도시공원 부지는 10.96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54% 정도인 사유지 등 절반 넘는 땅에 도시공원을 짓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도시공원 부지 90% 이상은 관악산에 집중됩니다. 도시공원 실효에 대한 가장 큰 우려의 목소리는 바로 녹지 공간의 축소입니다. 법적인 공원 조성 의무가 없어지면 개발 손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맨날 이거 막 울며 계좌 먹기로 갖고 있던 건데 이거 조금만 하면 수억이 되는데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보존을 위해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입해왔습니다. 올해 관악산은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시 예산 1,800억 원 이상이 잡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매입 대상인 지역 도시공원 사유지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암만 보상을 해도 관악 도시공원 실효 대상지의 6.8% 수준에 그칩니다. 눈을 돌려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실효 대상에 놓인 시내 도시공원은 91.7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30배 넘는 면적입니다. 사유지만 40.5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로 올해 시 예산 9,600억 원이 잡혔습니다. 일반 예산 1,000억 원을 뺀 나머지는 모두 지방채로 매입 면적은 1.87제곱킬로미터 수준. 남은 보상 대상지의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보상한 면적을 합쳐도 5.14제곱킬로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녹지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은 갈 길이 먼 상황. 지자체는 막대한 보상비에 공채까지 발행하며 돈을 긁어모읍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비 지원해달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50대 50 매칭하자 하는 부분이고 그 국공 유지에 대한 것도 지금 이제 실효를 하고 있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효를 제외해달라는 부분하고요. 정부는 머리만 긁적이고 있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고작 지방채 이자에 대한 50% 지원 방안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워낙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이렇게 공원에만 집중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이제 기재부 협의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안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까지 협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공의 사유지 매입이 더뎌질수록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높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자본을 보태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부 땅에 수익시설을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만들어 기부 체납하는 방식입니다. 보상비로 쓴 일부 공채 원금을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칫 뒤따를 수 있는 난개발에 대한 환경 대책을 촉구하는 주장도 이어집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토부에서 자연공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지자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20년 균등상환했을 때의 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큰 액수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은 지자체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도시공원이 풀리면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창주입니다.